술을 먹었다. 어? 어? 그래, 내 술 됐다. 착하네. 응? 울지도 않고. 깜찍이구나, 깜찍이. 너 애칭 있냐? 아니야. 깜찍이, 완전 깜찍이. 아이고, 너는 언제 봤다고? 응? 응? 언제 봤다고? 야. 너 나 알아? 응? 언제 봤다고? 아이 이뻐. 이리 와. 색도 나쁘지 않고요. 잠깐만 있어봐. 이빨도 좀 보자. 옳지. 비만이죠? 어, 그렇죠. 비만이죠. 잠깐만. 옳지. 잠깐만 알아봐 줄게요. 잠깐만요. 영대면.
들어주세요. 네, 올려주세요. 사장만 오셨나요? 됐습니다. 네. 엄청 잘 늘었네요. 체중이. 네? 체중이 엄청 잘 늘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얘가 그 거기서 온 애잖아요. 아니요. 얘 아닌가? 네. 얘처럼 이렇게 가끔씩 구토를 하는 경우, 특히나 네. 이제 사료 알갱이가 그대로 나오는 사료토라고 하는데, 보통 그런 게 나오는 거는 사실 구토는 병적인 상황을 얘기하고요. 역출은 생리적인 상황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역출로 보거든요. 역출은 뭐냐면은 위에 기계적인 수축으로 인해서 안에 있는 내용물이 소화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나오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 한 달에 네 번, 다섯 번 정도면은 사실은 특별한 처치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식욕이 없거나 뭐 그러면은 이제 약을 쓰고 검사를 하겠지만 그런 게 뭐 하루에 일대 꽂이 뭐.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료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료토는 위장벽의 자극 때문에 일시적인 수축이 나타나는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지속된다 그러면 밥을 바꿔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실제로 저희 집 고양이도 구토, 사료토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료를 뭘로 바꿨냐면은 센서볼이라고 하는 사료로 바꿔줬어요. 센서볼. 센서볼은 뭐냐면은 위장벽에 이제 민감한 애들을 위해서 나온 사료인데요. 구토 역출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토가 이제 하루 한 달에 네 번 정도라서 꼭 먹이세요라고 말씀드릴 정도는 아니지만 이게 좀 더 지속이 된다 그러면 사료를 바꿔보시는 게 최선이에요. 사료 줘서 다이어트 사료를 먹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어요. 사료가 뭔가 바꿔지면서 그럴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약을 쓸 필요는 전혀 없어요. 아 예. 지금 지켜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 몽쉘이라고 네. 그 UAE에서 오네. 네네. 혹시 건강검진을 한번 받을 때가 되는지. 그 나이가 몇 살이죠? 그 추정 나이는 한 5, 6세 정도? 6세? 그러면 이제 한번 슬슬 해보는 옛날에 한번 스캐닝 하면서 네네. 한번 했는데 그러면은 딱히 필요는 없죠. 잠깐만요. 제가 차트 좀 네. 볼게요. 2021년도에 이제 그것 때문에 기록이 있는데 괜찮았네요. 아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나이로만 보면은 한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 몸이 아직도 안 좋더라고. 네. 얘는 이빨 상태가 나쁘진 않은 편이에요. 아, 그래. 제가 혈색 보려고 아까 전에 보긴 네. 했거든요. 네. 아, 예방주사는 애들 우리 애들 다 12월 초지요. 한번 볼게요. 네, 네 마리 다. 네, 맞습니다. 12월 초에. 네, 맞아요. 그때 오시면 될 것 같으세요.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아, 그럼 별 다른 건 없어요? 이건 별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료를 원래대로 좀 바꿔보셨고, 그리고 나서도 구토가 있거나 그러면 이제 그때는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될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이런 역출로 인한 거는